오늘 보여드릴 영상은요, 이동 씨 항아리 바베큐 그릴을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처갓집, 이번에는 처갓집 거 항아리 바베큐 그릴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이 항아리 그릴이 원체 맛있으니까요. 더울 때 그 불덩어리 앞에서 쪼그리 앉아갖고 그 고기 같은 거 안 구워도 되고 한 2시간 정도만 넣어놓으면 항아리가 있거든요. 저 고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씩 만들어놔야지 어디 가도 맘 놓고 구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처갓집혀 항아리 바베큐 그릴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영상에 앞서 아직까지 전산아재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빨간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가는 곳마다 항아리를 하나씩 만들어놔야지 6호 6호 항아리 6호가 딱 맞더라고요. 너무 커도 안 좋더라고요. 뚜껑 장수 항아리요. 항아리용 홀쏘를 갖다가 큰 걸로 32mm짜리로 밑에 두개 뚫으니까 안 좋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만 뚫어 보겠습니다. 물을 좀 부어주고요. 빵빵 하나 뚫어줄 거요. 그리고 위쪽에 딱 정면. 대체면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자리 안 잡으면 좀 대체면 뚫기는 좀 나빠요. 온도계 800도까지 작동하는 건데요. 온도계를 달아야지 몇 도인지 알고 고기가 타는지 안 타는지 보고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온도계를 여기다가 장수라고 써있는 밑에다가 7만원이요. 7만원 주고 샀나봐요. 네. 샀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장착해 보세요. 여기. 장착. 물을 좀 많이 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뿌려졌습니다. 뿌려졌고 일단 이렇게 온도계를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딱 맞습니다. 너무 크니까요. 고기 굽는 것도 시간 오래 걸리고
6호라 그랬잖아, 6호. 항아리. 6호가 딱 맞아요. 너무 크면 비싸고 10만 원 넘어가더라고요. 항아리가. 조그마하면 고기가 불에 가까이 되니까 빨리 익고, 이제 6호가 제일 사이즈가 맞더라고요. 6호면 한 2시간 안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전산아재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등갈비 한번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아버님 피어 등갈비. 다른 데서 다 만들어 놨는데 요번에 이거 처갓집 현리에 와서, 경기도 현리 와서 한번 영상 한번 항아리 등갈비 한번 시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체 등갈비가 맛있어 갖고 한번 그냥 넘어가면 안될것 같아요. 아버님한테도 한번 맛보여 드리려고요. 일단은 숯을 한번 불을 한번 피워 보겠습니다. 고리, 고기 걸어야 돼, 고리. 숯바지. 이제 여기 불 이렇게 피워놨으니까 여기 이제 내버려두면 살아나니까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고기 손보는 동안에 이거 필때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죠, 그죠. 그리고 여기다 마베베 가루를 싹싹 뿌려서 좀 뿌려주실래요? 마베베 가루입니다, 이게. 쫄쭉. 왜안 나와? 다 덩어리졌나 보다. 소금이니까. 뚜껑 그냥 열면 안 돼? 열었어. 이제 쑥쑥 바르면 되니까. 너무 짜지 않게. 쑥쑥 더 해봐. 그래. 쑥쑥쑥쑥쑥쑥쑥쑥 하나는 냉장 넣어놔요. 한 번에 어떻게 먹으면 그래. 뜨끈뜨끈하네요. 뜨끈해요. 뜨끈합니다. 오, 뜨끈뜨끈한. 2개 고리로 2개를. 구멍 뚫불한 데 있는데 걸라니까 좀 너무 얘가 길다 보니까 구멍대로 안 되네. 그러니까 한 가에다 걸어보겠습니다. 가에도 걸어도 충분하겠습니다. 10시 15분이니까 한 2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그리고 한번 어떻게 잘 익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온도는 지금 현재 0도니까 좀더 항아리 뚜껑 닫으면 열이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네요. 쭉쭉쭉. 자, 이렇게 걸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잘 걸었죠. 아,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막 익기 시작합니다. 여기다가 뭐 통삼겹도 걸어도 되고. 항아리 등갈비 먹긴 먹을 것 같습니다. 100도, 120도 올라갔습니다. 어디? 금방 오르네. 아, 뜨거워, 한 시간 됐습니다. 한 시간 돼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떤지. 잘 익고 있어요. 우와. 잘 익고 있어요. 보세요. 이야. 쪼글쪼글하게 잘 익고 있습니다. 오. 와, 맛있겠습니다. 이야. 진짜 불에서 뜨거운 데서 뒤치럭거리지 않아도 되고. 오. 항아리 바베큐가 이런 겁니다. 와. 완전 엄청 좋아. 오. 끝내준다. 잘 익고 있습니다. 어우, 때깔 꽂고. 끝내준다. 세상에. 때깔 꽂고. 이야. 이게 뭐야? 항아리 바베큐입니다. 항아리 바베큐. 오. 소리 나죠? 찌글찌글찌글. 찌글찌글찌글. 와, 맛있겠다. 이거죠. 맛있겠습니다. 맛있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야들야들 녹나. 맛있어요. 맛있어. 오늘 잡숴 보세요. 맛있어? 예. 등갈비.